밥잘 먹다. 무슨 일이 생겨? 아, 내가 오늘 수학 염지 좀 됐다. 아, 진짜? 이 염지 안 돼, 이거. 아니. 너무 되게 깊다. 아니. 잠시만. 왜?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이러면 안 되지. 그럼 어떡하라고, 그 말 있는데. 멀리서 딱 그리둬서. 아, 그리둬. 그 말을 해야지. 그럼 크게 말해야 되는데. 전화하면 되겠네. 그래. 우리 집 전화기 들고 오이라. 어디 있노? 전화기 어디 있노?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자, 그러면 같이 전화기 가봐라. 아이고, 전화로 가야지. 전화기 딱 잘 못 알아놔야지. 자, 아이고, 살살 온다. 전화기 입질이 온다. 입질이 온다. 입질 왔다, 나갔다. 전진. 오! 전진, 나갔다. 오! 니야, 너무 빨리 안 붙어. 도시가, 시골에 왔습니다. 도시의 복잡함을 피해서 촌에 오니 뒹굴뒹굴 좋습니다. 어떠세요? 어떠세요? 한 말씀 해주세요. 저요? 저요? 네? 한 말씀 해주세요. 내일 축구하러 가는데? 내일? 네. 우리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내일 안 돼? 엄마? 어떠세요? 어떠세요? 마세요? 어,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밖에 나와서 시골에 와서 쑥 캐는 거예요? 네. 쑥 캐니까 어때요? 그래도 집에만 있는 거보다 나은 거. 잊지 말고 시골에 오세요. 뭐 하세요? 아, 오늘. 오늘 시골에서 키운 달롱게, 달래랑 파, 그리고 상추, 그리고 마늘, 그리고 지금 쑥은 밥숟가락 들어가 있거든. 그래서 맛있게 봄나물로 비빔밥을 해먹을 생각이에요. 오늘 이게 달롱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맛있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맛있는 봄나물 비빔밥을 만들 거예요. 맛있겠지? 응. 갑자기 식욕이 땡기지? 삼각김밥 먹은 것보다 더 맛있겠지? 응. 와, 좋았어. 기대하고 계세요. 맛있게 하겠습니다. 네. 네.